레드카펫? 레드오션인데 너튜브 시장에서 귤 컨텐츠를 주목받은 두 분입니다. 꺾이지 않은 열정으로 오수의 신화를 쓴 N수생들의 희망 미미민우, 강의 영상 하나로 대한민국을 미적분 열풍에 빠뜨린 허성범 씨 두 분 축하드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안녕하세요. 처음 뵀는데 오 장난 아니게 잘생기셨네요 두 분. 아 저는 아닙니다. 왜요 민우 씨? 왜? 어, 이 친구에 비하면은 허성범 씨에 비하면 아, 그러면 저는, 옆에 허성범 예. 씨가 없다면 아 없다면 없다면 미남 훈남. 저는 근데 사실 얼굴로 승부하진 않아요. 네, 얼굴로 승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지금 피부며 헤어스타일이며 예. 예. 다짜고짜 예, 비주얼로 예, 승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최파타에게 나와주셨는데 자 처음이죠? 네. 예, 우리 인사부터 할까요? 우리 성범 씨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공대에 나와서 지금은 AI 대학원 다니고 있는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범 씨 어머님이 보고 계실 예요? 네. 예, 그럼 어머님한테 우리 한마디 해볼까? 이런 것도 또 야, 쉽지 않으니까 이런 기회가 예. 엄마 하면서 아, 클로즈업 됐어요 엄마, 지금 엄마 오 야 네 엄마 듣고 있나 살다 이런 날이 다 오네 다 엄마가 좋게 나와서 잘 길러준 덕분이니까 늘 감사하대 사랑한다 야 이거 뭐 너무 스윗하다 예 자 우리 그 민우 씨 예 네 민우님 아 맞습니다. 네. 저도 자기소개 갈까요? 예, 예, 예. 예 아, 또 그 우리 최하정의 파워타임을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현재 말이죠. 교육 유튜버 한 129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 그래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약간 그 예. 그 프로의 냄새가 있네. 프로의 냄새. 예, 프로 완전히 냄새. 딱 뭐 네, 언제든지 네. 준비돼 있는. 준비돼 있는. 예. 아,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네. 들어오네요. 아, 그런가요? 예. 교육 쪽이다 보니까 전달력이 중요하죠. 결혼은 저는 일단 미혼이고요. 아, 예. 아, 연애를 안 한 지도 꽤 됐어요. 근데 연애 때 예. 요런 톤이면 살짝 좀 진전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진정. 예. 아, 뭐 드시겠습니까? 아, 파스타 좋죠. 아, 제가 잘하는 데가 있는데.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확하게는 잘 들리는데 예. 이 속삭일 수도 네. 있겠죠 또? 예, 그게 좀 또 컴플렉스고요. 사석에서 좀 달리해야겠다. 못 속삭이는 게 컴플렉스야? 아, 못 속삭이는 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온앤오프가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좀 조절을 해야죠 이제. 사랑을 해보신 적은? 아 사랑을 했죠. 사랑했는데 아 너무 말씀이 예. 횟수가 적어요. 아, 횟수가 아, 극히 적어요. 예. 그치 그래도 뭐 예. 네 이제 서른입니다 저는. 예. 아이고 아기들이네요. 아기예요 서른이.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기예요 이런 말이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너무 감사하죠. 저 요즘 대학교 가면 25살이니까 왜 25살에 아직도 대학교 있지? 이런 반응인데 사회 나가면 또 제가 압도적으로 막내예요. 애기예요. 너무 감사하죠. 야. 예전에 이제 서른 맞아. 100세 시대니까 예전에 서른이면 뭐 하늘이 무너지죠.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압박감이 심하죠.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결혼도 못했고 심지어는 뭐 결혼했는데 뭐 버리는 시원치 않고 또 여배우들도 그랬어요. 서른이면 완전히 뭐 설 곳이 없었지. 예전에는. 예, 근데 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서른이면 엄청 네. 뭐 서른 잔치는 끝났다. 뭐 여자 나이 30살, 30살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애기예요. 애기예요? 예.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 좋은 거예요. 예. 네. 좋아요. 오늘 우리 미미민우 씨. 네. 자, 박유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미미민우 나온다고요? 아쿠야 이걸 어찌하노? 우리 아이가 미미민우 광팬인데 학교 간 우리 아이가 이 소식 알면 수업 빠지고 당장 달려오겠는데 어이구야 학부모님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네. 와, 뭐 잘하면 예. 우리 에라온 너튜브에 다시 보기 영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저희가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마 이 중고등학생일 것 같고요. 중고등학생 그 아이를 둔 어머님이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 너무 강사님 목소리야, 톤이. 애초에 형님이 그 뜬 예. 콘텐츠가 유명 강사분들 따라하는 그런 걸로 아예 빵 떴어요. 그렇습니다. 예. 매력이 많네. 한 4, 5년 전이었어요. 한 예. 5년 됐습니다, 저는. 유튜브 한 지 5년 됐고 초반에 이제 강의 발표 영상으로
네. 화제가 되어서 컨텐츠를 많이 해왔죠. 예. 와, 근데 한번 살짝 맛보기. 맛보기 이거 우리 또 대국민적으로 또 유명한 강사분 뭐 정승재 선생 혹시 알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수학이라는 것이 1등급을 맞는 데 있어서는 정말 끝끝 저 DNA 이런 소리 하는 거 저 정말 안 좋아.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아, 진짜. 느낌이 정승재님하고 좀 캐릭터가 많이 부딪히는 게 있을 것 같아. 그쵸. 좀 그 간절함. 그쵸. 그러니까 너무 또 단전에서 끌어오르는 그 야. 열정이랄까요? 좀 인싸죠? 저는 ESFJ MBTI를 갖고 있고 밸런싱이 돼요. 아싸들 사이에서는 인싸. 인싸들 사이에서 좀 목소리 좀 줄이고. 똑똑하니까. 그렇게 예, 밸런스를 예. 맞춥니다. 지금 네. 목소리 큰 건 지금 여기가 인싸가 아니에요? 목소리 일단 발성이 좋아요. 예. 노래는? 노래는 많이 부족해요. 근데 열심히는 합니다. 예. 너무 유명해요. 중독성 있는 노래로 너무 유명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워낙 친해요? 아니면 서로 이제 고수들은 알아본다 뭐 그래서 친하게 된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우연찮게 그 인연이 튀었는데 서로 성격도 너무 잘 맞고 그러다 보니까 간간히 네. 인사 주고받고 그런 사이예요. 둘 다 또 브레인이고 네, 그렇죠? 둘 다 또 훈남, 둘 다 훈남이고 그럼 누가 수입이 더 좋나? 아니 왜냐면 그래야지 물론 형이 밥을 무조건, 사는 것도 있지만 무조건 형님이 형님이 네. 저는 이 바닥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력 있잖아요. 경력이. 네, 제가 좀 더 네. 모아야죠. 아이고 새내기입니다. 이제 알았다. 정다윤 씨가 예. 예, 우리 성범 씨가 얘기해 주세요. 미미미누님 꿈이 코미디언이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신 건가요? 야. 와 근데 지금 방송하신 거 보면 꼭 이미 이루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게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개그맨이었고 중학교 때 정치인 그리고 고등학교 때 법조인 이게 다 사실은 타인을 위해서 그죠 타인을 위한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직종 공통적인 직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미디언 뭐 어쨌든 그 뉴미디어의 세상이 되면서 일부 이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꼭 뭐 방송으로 데뷔를 그렇죠. 안 해도 이렇게 세상이 유명한데. 달랐어요. 예. 네. 그러면 여자분들한테 인기는 좀 있었겠네요. 원래 이제 재밌는 여자분, 재밌는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여자는. 너무 좋아하죠.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교육 입시 콘텐츠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여성들 10대예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쉽지 않죠. 위험하죠. 예, 예. 아니요, 아까 어떤 분이 우리 딸이 지금 학교가 있어서 너무 원통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역시나 10대예요. 예, 예, 10대. 10대. 예. 대학생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아니,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형 솔직하게 이상 솔직하게 오픈하세요. 예 예전에 사실은 이 블랙핑크의 제니님 많이 연호를 했는데 최근에 좀 발언을 줄이고 있습니다. 욕을 엄청 먹어요. 그래 뭐부터 욕을 먹고 그러게. 그래 너무 나도 제니가 좋은데 여자도 여자가 이상형이 제니인데 제니 다 예, 좋아하는 예. 네. 자 유나님이 제가 또 그 본인 거를 읽을까 난지 쑥스러울 것 같아서 나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 그러면 예. 성범님 보려고 수업 시간에 몰래 이어폰 끼고 듣고 있어요. 예, 우리 유나 씨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부럽다. 유나야, 너 그래도 되는 거 맞니? 이거 정말 미친다. 쓰러진다. 자, 이서영 씨가 네. 제 동생이 성범 씨랑 같은 월성 중학교 나왔는데, 오 학창 시절 모르는 수학을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덕분에 시험 성적이 올랐다고 얘기했거든요. 와, 동생이 성범 씨 챕터 나온다고 온 가족들에게 고릴라 깔고 보라고 해서 진짜 고릴라 깔고 기다렸어요. 아이고. 야. 이분은 그렇게 까르래도 이제 까네. 예. 아 그러면 진짜 왜 똑같이 알아도 그거를 남에게 전달을 못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자기가 네. 많이 알지 않아도 굉장히 정확하게 잘 이해되게 전달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근데 두 분은 그런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성범 씨는 작년 11월 너튜브에 직접 올린. 수능 문제풀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네. 이제 세상이 알려진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미적분을 푼 영상을 누가 그리 흥미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장 이제 내가 뭐 발등에 불 떨어진 학생들 아니면 네. 그런데 260만이 넘은 건 아무래도 훈훈한 비주얼 아니면 쏙쏙 들어오는 강의 뭘까요? 우리 민우님이 분석을 해주시면 제가 뭘까요? 벌써 종합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적인 네, 이게 빨려드는 것은 이유가 없거든요. 와, 그냥 보고 있다 명언이다. 네. 아니 근데 두 사람 유튜브는 진짜 이유가 없이 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맛보기 저는 일부러 안 봤어요. 왜냐? 진짜요? 네. 선입견 없이 인터뷰를 하겠다. 리얼로 가는 거죠. 예, 너무 리얼로 좋아요. 가는 거죠. 방송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질문 다른 데서 못 받을 겁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난데없이 이 영상 어떻게 찍게 됐습니까? 왜 찍었어요? 아 저도 이제 옛날부터 유튜브를 해볼까 하는 꿈만 꾸다가 첫 영상을 그래도 좀 나만 할 수 있는 걸 재밌는 걸 해야지 하고 그때 수능 시즌이길래 딱 수능 치는 친구들 응원 의미에서 올렸는데 웬걸? 수능 끝나고 수능도 안 보는 사람들이 다 보기 시작하면서 좀 화제가 됐어요. 아 그때 기분은 어땠어요? 아직도 좀 사실 현실감이 없어요. 어안이 벙벙하고 그쵸 얼떨떨하죠. 네, 네, 그러니까 세상 일이 그런 것 같아. 맞아요. 민우 씨는 잘하겠지만 이렇게 뭔가 좀 어떤 주목을 받으려면 안 되고 이걸 누가 주목해줄까? 그럼 또 엄청난 주목을 받고 맞아요. 막 이런 너무 게 있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아 우리 5108님이 네. 아 딸이 허성범 씨가 풀어준 수능 보고 너무 쉽고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자기 과외 쌤이서 너무 좋겠다 하더라고요. 네. 아 과외 쌤을 해본 적은 있어요? 알바로? 한 번 해본 적은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다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왜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 그랬구나. 아, 그때. 근데 이제 우리가 허성범 씨의 그 수능 그 미적분 푸는 영상을 예. 우리 피식대학 재영 씨가 또 따라했습니다. 예. 그분도 나름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네. 예. 조회수가 누가 더 많나? 예. 그래도 원본이 더 많을 텐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재영님 것도. 예.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잘 따라한 것 같아. 그렇죠? 워낙 네. 뭐 유명한 또 피식이들이니까. 자 닉네임 성범. 야 이거 본인 읽을 수 있겠어요? 네. 우리 재영 씨가 208만이고 우리 성범 씨가 260만. 그러니까 원본이 너무 260만. 아, 그럼요. 다행이네. 다행이야. 그래 이건 다행이다. 그렇지? 그래도 거의 네. 뭐 예. 영상 보면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카메라 무빙까지 다 따라하고. 맞아요. 와, 그분들도 뭐 200 몇십만의 유튜브. 네. 300만이 넘었어요. 300만이 넘었어요. 네.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네. 예. 자, 우리 성범이가 미간이 되고 성범이 미간이 되고파님. 저는 재형님이 미워요. 재형님이 성범이가 코 찡긋하는 표정 따라하는 대로 성범이가 코를 찡긋하지 않아요. 내가 그 표정 보고 허성범한테 빠졌는데 정재형 가만 안 둬. 오 야. 그래요? 그 찡긋하는 그거를 우리 피식이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나오면 괜찮은데. 맞아 맞아. 네. 근데 또 그걸 인위적으로 하면 그럼 오늘도 이제 대화를 하는 동안 좀 나오겠네요. 네, 아 그럼요. 그럼 얼마든지. 제가 포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원래 오늘이 우리 피식이들이 나오는 날이에요. 형들이. 예. 네. 아 또 알아요? 네. 아, 전에 그 출연을 또 했었어요. 오, 그렇구나. 네, 나라 퀴즈쇼. 나라 퀴즈쇼라고. 아 나라 퀴즈쇼. 네, 거기 나락을 갔다 왔어요. 근데 두 분들의 어떤 그 행보나 이런 걸로 봤을 땐. 홍진경 씨 공방 진천제도 한번 나갈만 한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섭외가 안 왔습니까? 그렇게 아직 연락이 없으시네. 이쯤 되면 올 법도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괜찮은데 그래. 진짜. 네. 네. 콜라보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김현정 씨가 예 우리 미미미 누님. 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어머 미미는 나오시나요? 와 우리 두 아들의 멘토거든요. 큰아들 기숙학원 가 있는데 입시 한 번도 끝내게 좀 화이팅 부탁드려요. 민우 씨 재수 계속할 때 어머님 마음 어떠셨을까 궁금하고요. 그래도 지금 민우 씨가 흥하게 된 게 다 그런 경험들 덕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이게 지금 아마 수능을 두 번째 정도 큰아들 분은 보신 것 같은데 전 사실은 다섯 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 이해가 돼요. 신화로 유명한데. 예. 아, 그 옷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그래도 예전보다 좀 많이 들어왔어요. 연수생이 정말 많습니다. 거듭해서 본 친구들이. 근데 저는 결국엔 이제 고려대학교 원안 학교를 정말 운 좋게 입시 전형이 이제 바뀌면서 합격을 했고,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자체가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한 반에 반이 서울대를 가고 막 그랬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분위기에 좀 사로잡혀서 내가 여기서 못 이뤄내면 사회 나가서도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런 좀 객기로 계속 20대 초반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옷까지 했으니까 육수도 할 수 있었던 걸 건. 이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수능을 군대 안에서 봤어요. 오~ 그러니까 네 번째 수능을 일병 그 휴가 모아가지고 일병 때 딱 휴가 일주 써가지고 냈고 그다음 다섯 번째 수능을 전역하고 봤기 때문에 나와서 대학 다녀야죠 이제 사실은.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옷까지 나. 예예예. 네. 예. 정유림 씨가. 네. 너무 놀라서 보라켰어요. 앞에 크크크도 해줘야지. 너무 놀라서 보라켰어요. 크크크크. 민우님 입모양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입모양. 보통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잘 못 보잖아요. 네. 또 어떻게 야무지게 입이 빨갱이 되지? 님 입이 일단 커요. 오. 네, 그리고 이제 신체 특징 중에 또 커다란 점이 목젖이 커요.
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네. 예, 어, 어, 그러네. 어. 입도 크고 목젖 크고 어. 키는 작아요. 목적 크다고 얘기하는 건 좀 입이 너무 야무지게. 예, 예. 아우 인기가 엄청 많겠네. 예, 구강 구조가. 예, 예, 네. 예. 자, 염충엽 씨가 두 분은 공부하다가 힘들 때 일탈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일탈을 해보셨을까요? 와우. 그러니까요.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자유롭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네. 막 훈훈하고 이러니까 아, 이런 분도 힘들 때가 있을까? 머리도 너무 좋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도 좌절을 할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솔직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죠?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뭐 공부로 부모님 속썩인 적은 거의 없고. 왜냐면 워낙 승부욕이 있어서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었고. 승부욕이 네. 있었구나. 근데 그러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고3 때 이게 이제 입시라는 게 정말 긴 시간 달려오는데 문제 몇 개로 나의 노력을 평가한다는 게 그때 너무 회의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때는 제가 명상을 많이 하고 산책 많이 하고 정말 전형적인 엄친아의 그 학습 아, 방법이네. 1층은 제대로예요. 근데 일탈을 완전히. 또 한다면 예. 이제 수업도 안 들어가고 몰래 이제 뭐 아프다 해놓고 밖에 밥 먹으러도 가고 뭐 그 정도는 어쩌다 했으면 하루. 어쩌다 하루.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정말 뭐 아까 우리 민우 씨도 얘기했지만 예. 반 친구들 거의 다 서울대 가고 막 다 머리가 좋고 이런 가운데서 정말 경쟁을 하면 압박감이 심하죠. 예,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엄청난 스트레스죠. 두 분들 그럼 나는 왜 머리가 이래 이런 좌절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어떻게 재능과 관련해서? 예예, 지능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뭔가 관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가 되려고 했었는데 중학교 때는 2등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전교 1등 친구는 이제 민사고 MIT를 가서 저 친구 신이다. 난 인간계의 최고다. 이러고 고등학교 딱 갔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한 번에 쓱 보고 거기 있는 내용 다 외워버리고 수학을 막 2, 30분 풀고 자고 근데 다 맞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하고. 아 경쟁을 할 수 없겠다 해서 결국 옷으로 해버렸죠. 계속 근데 대학 가고 싶은 마음 남아 있으니까. 귀여워. 네. 아니, 잘 됐으니까. 집안 패밀리가 머리가 좋으신가요? 아 머리보다는 엄마하고 이제 통화하면 전화를 안 끊어요. 둘 다 말을 말씀이 안 끊으세요. 예. 엄청 많아요. 기대된다. 듣고 그러니까. 싶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성범 씨는. 네. 예. 아 저도 뭐 이제 집안은 조금 예 사실 머리. 공부를 저는... 좀 뭐 좀 하는 집이에요. 아니요 저희 집은 아닌데 저는 그래도 머리로는 부족함 느껴본 적은 사실 없고 근데 노력도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애들만큼 노력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서 내가 이런 재능은 참 뒤떨어지는구나 어떻게 공부를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은 저도 좀 했었어요. 그렇구나. 맞아요. 큰일이야. 그래. 적당히 해도 돼. 지금도 너무너무 대단한데. 저도 놀진 않았거든요. 근데 걔네는 막 밥만 먹고 진짜 공부를 계속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반대? 좋아요. 그러면 네. 지금 우리 민우 씨 어머님도 방송 혹시 보고 계실까요? 그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예.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면 네. 한 번은 나중이라도 뭐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우리 사랑하는 엄마에게. 아, 엄마에게. 엄마는 정말 이 남들 엔수 반대할 때 유일하게 응원해준. 근데 그 기억들이 기반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참 인생 알 수 없는 것 같아. 지금 30살 말투야 이게. 내가 또 돈 열심히 모아서 엄마 또 집도 장만하고 행복하자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우리 민우 네. 대박이다. 이마저 강사 톤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좀 말씀 이렇게 하셨죠. 아기 때도 아, 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아기 때도 응애 응애 연습했다는 것 같아. 엄마 아 이쯤에서 우유 좀 줘. 사실 방송계는 정글이잖아요. 저만의 캐릭터가 필요하죠. 오우야 예. 아, 또 진짜 반전 매력인 게 네. 은근 사석에서 보면 또 목소리가 스윗합니다. 또 침착할 때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형님. 이게 이제 빨간불 들어올 때 나오는 목소리 같아. 온앤오프가 예. 딱 되는 좋아요. 이따가 이제 노래 나갈 때 우리 민우 씨랑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목소리 톤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지금 두 분에게 공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오고 있는데 예, 계속 많이 보내주세요. 뭐 두 분들이 워낙 뭐 머리가 좋으시니까 되게 요약해서 아주 핵심을 찌르는 그런 해결책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질문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자 김도영 씨가
제가 한번 가볼까요? 네. 현재 고등학교 수학권 강사입니다.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시작되는데 혹시 수학 공식 외우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야, 이게 진짜 신기한데 현직 수학학원 강사님인데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정말 저희보다 더 아이러니한데요. 네. 네. 야, 수학 공식 외우는 꿀팁? 그러니까 저는 그 아마 이 강사님께서 가르치는 학생들의 어떤 그 지금 레벨이 다소 성적대가 아마 낮은 친구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에도 공식이 암기가 안 돼 있어서 좀 애를 먹는 것 같은데요. 냉철한 분석.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칠판에 판서로는 안 됩니다. 이 동작으로 뭐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 이거 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이용해야 돼요. 그쵸. 시각적인 훨씬 더. 예. 인간은 시각에서 큰 자극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몸을 불사르는 방법밖에 없다. 억대 연봉 스타 강사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맘먹고 하시면 지금. 늦었어요. 아니야. 저는 엄마 집 5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 5채를 사세요. 자, 우리 김도영 씨 아이스크림 예.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질문 소개되는 모든 분께 아이스크림 보내드릴 테니까 두 분께 궁금한 질문도 좋고요. 공부에 관한 질문도 좋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자, 우리 미미미노 씨가 선곡한 공부할 때 절대 피할 노래. 샤니의 링딩동. 와, 맞아. 이게 끊임없이 고전이에요. 예, 예. 일단 고전 한번 가야죠. 그러니까 지는 열심히 하면서 왜 또 사람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방해해. 그러니까요. 예. 자, 4부에서 뵐게요. 그냥 내게 맡겨봐라 어때 My lady 화해줘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똑똑한데 잘생긴 엄친 아들 함께 있어 보니까 유쾌하기까지 합니다. 자, 미미미누 네. 허성범 씨 함께하고 있어요. 방수진 님이 얼굴이 재밌다. 이거는 성범이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예, 저는 목소리가 재밌죠. 두 분 재밌다. 예. 자, 1741님이 차에서 듣다가 목소리가 특이해서 보는 라디오 보러 왔는데요. 혹시 제 사위 하실래요? 어때요? 이거는 누구야, 민우 이거? 형님이죠? 어때요? 나야 이거? 예,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민우지. 아, 이거 나이로 봐서는 예, 예. 아, 좀 급하긴 해요. 예. 아직은 예. 좀 이르다. 뭐가 급해? 요즘 서른 살에 결혼한 사람이 어딨어요? 저 난 35쯤을 생각하고 있는데 안 급해 안 급해. 노력해야 돼요. 아, 그리고 인기 폭발인 것 같은데 인기 폭발이에요? 뭐. 예. 솔직히 얘기해줘요. 인기 폭발이죠? 인기 폭발이다? 아니에요? 인기도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팬심인지 사심인지 날카롭네. 예, 예. 팬심에 가까울 수 있다. 요즘은 사실 학부모님들 공략해서 그분들 자녀를 그치 그치, 네. 그치. 벌써 사위 제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질문이 폭발했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좀 정성껏 네. 우리 딸이 공부 좀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공부 좀 잘했으면 이런 분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네. 자, 이원호 씨가 네. 아들이 지금 사춘기인데 공부한 중에도 미미노 보느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않아요. 이럴 때 전 계속 혼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야, 큰일이다. 어떡하냐. 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야, 요거는 요렇게 하시면 제 콘텐츠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일단 그 제 콘텐츠 중에 All About 입시라고 정보성 그 내용이 좀 더 강한 거 그거 볼 땐 좀 그냥 놔주세요. 다른 콘텐츠 요 밖에 다른 콘텐츠는 공부하고 봐라. 이렇게 좀 분리하면 지금 우리 부모님도 참 내 미미도 참 잘 이해하고 있네. 이렇게 좀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강대희 씨가 라디오 부산에 조명이 있나요? 왜 이렇게 환하고 뽀얗나요? 그러니까 전 중2학생 학부모입니다. 애가 맨날 수학에서 한두 문제 틀리고 울어요. 어찌 해줘야 할까요? 답답하네요. 와, 근데 이거 저는 너무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런 간절함, 승부욕, 졌을 때 막 이 우라통이 치밀어 오는 게 이 사람을 최고로 이끌 겁니다. 어머님은 그때 성격이야, 그 아이의. 그렇죠. 예, 예.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 도끼가 있어요. 그 산도끼 도끼라고 하는 그 도끼가 있는데 산도끼 도끼 도끼.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괜찮아. 근데 다음번에는
속상하지 않게 네가 뭐가 문제였니 찾아내서 그걸 극복을 해라 이렇게 어화둥둥 해주시면 분명 이 친구 다음번에 100점 꼭 맞을 겁니다. 아 물론 물론 이제 두 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니까 맞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너무 좀 빡빡하다. 사실 수학 문제에서 두 개 틀렸으면 네. 와우 최고다. 아, 할 만하죠. 막, 이럴 수 있는데 너무 잘했죠. 이럴 수 있는데 고고 막 해야 해. 아, 근데 이미 예. 어머니가 혼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머니 그걸 분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두 분은 공부하실 때 많이 울어봤어요? 저는 겁나 울었죠. 엄청 그렇구나. 울었어요. 네, 뭐 삼수 때는 사실 옷장을 거의 부실 뻔했어요. 이거 왜 안 되지? 정말.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슬펐겠다. 그 개인의 엄청난 극도의 발전으로 이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정말 치열하게 한 경험이죠. 성범이도 많이 울었을 것 같아. 도끼가 있었다니까.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를 좀 공부 잘한 애들 많은 데를 갔는데 다 같이 노는데 처음만 성적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미리 다 해온 거지. 그래서 그때는 막 방에 들어가서 막 이악 물고 종이 이렇게 꾸겨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성범 씨는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네. 아이가 성범 씨처럼 하길 바래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시켜보고 얘가 나 같은 천성을 타고났다. 얘가 승부욕이 있구나 하면 시킬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내가 봤는데 공부 안 해도 잘 산 사람들 너무 하고 싶은 거 찾아봐 이렇게 풀어줄 것 같아. 그래 진짜 현명하다, 그렇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거든. 그렇죠. 근성이라든지 도끼라든지. 자 이하나 공군님. 제가 할까요? 올해 초등학생이 된 아들 엄마예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기에 아이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은데 해도 해도 너무 관심이 없네요. 두 분은 몇 살쯤 공부에 빠지셨나요?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야, 저는 계기가 정말 있습니다. 정말 초등학교 때까지는 개그맨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딱 중학교 1학년 1학기였던 것 같아요. 친형이 있거든요. 형이 방문 열고 들어와서 공부를 이제 제가 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딱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잖아 다 외워 이러고 딱 나가더라고요. 형은 저랑 성격이 반대거든요. 형도 공부를 엄청 잘했나 보네. 형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입시에서 조금 그 시련을 겪은 그러니까 저한테 좀 더 잘하려고 예, 그렇게 좀 밀어줬는데 그리고 진짜 다 외웠더니 성적이 나왔거든요. 외우라고 또 외웠네. 암기력이 좋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성취감으로 가더라고요. 맞아, 맞아 성취감.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무언가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태스크를 해결해본 경험이 그 다음에 어떤 그 스텝을 만든다. 너무 좋은 얘기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모형을 만든다든가, 뭐 대화를 한다든가, 뭐 책을 한 권 읽는다든가 이렇게 사소한 거부터 뭔가 내가 한 거 하나를 완성했구나 이 경험을 꼭 주시면은 아이 어떤 그 흥미가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엄청 칭찬해주고 네. 한 번에 성공 경험이 기폭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하나 공구님이 아이에게 그런 성취감을 그 이끌어줄 과제 같은 거를 조그만 걸 하나씩 주는 너무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은진영 씨가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뭔가 남다를 것 같은데 공유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성범 씨가 막 명상도 하고 이러니까 진짜 다른 세계 사람 같죠. 미국의 CEO 같은 느낌.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사실 졸리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고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몇 시에 일어나요? 저는 너무너무 다른데 보통 한 8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학교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어나면 이제 오늘 할 일 뭐가 있지부터 진짜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씻으러 가서 저는 씻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왜냐면 투두리스트를 쫙 머릿속으로 어차피 휴대폰도 못 보고 씻는 동안은 소음도 씻는 소리 다 차단되니까 완벽히 이렇게 집중해서 명상 모드 들어가서 오늘 하루 할 일을 약간 브리핑을 혼자 싹 하는 느낌. 와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걸 대부분 다 해내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계획을 해야 스트레스를 좀 덜 받더라고요. 그 계획에 꼭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운동도 있고 뭐 이러나요? 네 요즘은 또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매력적인 몸을 위해서 와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야 다가졌다 매력적인 몸 그만해 예. 그만해 자 우리 미미미노 약혼자님이 보내주셨어요. 약혼자예요? 네. 벌써 약혼자 생겼나요? 네. 미미노 약혼자입니다. 시험 기간인데 벼락치기 꿀팁 좀 주세요. 영영영가리 제가 봤을 땐 이거 중2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 파버 한 중2 정도 돼요. 그러니까 괜히 예상도 잘해. 네. 사람도 잘 볼 거야. 판독을 쓱 하면은 왜냐면 이제 요즘은 자유학년제라 중1 때 이 필기고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친구들은 중2가 첫 시험인 거야. 그래서 이제 시기상 첫 중간고사인데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맞아야 돼. 벼락 맞는 거예요. 왜 벼락치기? 벼락 맞는 거예요, 사실. 정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부를 언제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그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없으면
누가 아무리 쓴소리를 하든 동기부여는 안 하거든요. 어, 정말. 벼락 빠져야 돼 그냥. 그래도 맞아. 하나를 딱 드리면은 예. 아, 이 위치 공부법이라고 그 외울 때 사실 중학교 어떤 공부량 고등학교보다는 좀 미비하거든요. 그러면 그 딱 그 교재에 어떤 위치에서 이 내용이 나왔다를 외우는 거예요. 그럼 딱 시험 시작하고 살짝 그 고개 사선을 틀면서 이렇게 하면 그 위치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고개 생각나 선지를 딱 찍을 수가 있는 그런 위치 연상법이 실제로 증명이 된 거. 예, 예, 예. 예, 그런 느낌으로 벼락치기는 아, 요 위치였지. 요걸 한번 좀 생각해서 거시적으로 외우면 어떨까.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기억에 남는 게 벼락을 맞아야지. 그렇죠. 맞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결국,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벼락치기 예. 다시는 안 하도록. 김현정 씨가 사교육을 꼭 하나만 시켜야 한다면 어떤 과목이 좋을까요? 전 이거 무조건 있습니다. 수학. 수학. 왜냐하면 다른 거는 솔직히 좀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은 너무너무 건축 같은 거라서 밑에 내장재 빠지고 기총사 부실하고 그 부실공사 되면 위에 걸 쌓아 올릴 수가 맞아. 없어요. 네. 올린다 해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꼭 하나만 시켜야 한다면 저는 수학 추천드립니다. 수학. 우리 민우 씨는? 저도 똑같아요. 수학이에요. 지금 수학이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 대입 반영 비율도 높기 때문에 하나만 시킨다면 수학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그런데 네. 두 분처럼 이제 뭐 수학에 관심도 있고 도끼도 있고 성실도 있고 해서 잘 해내가면 뭐 너무 좋죠. 온 가족의 평화고 뭐 나의 평화인데 수학만은 너무 싫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문과로 가야죠. 문과 중에서도 문과는 가서 상경계열도... 기본은 해야 되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기본 정도는 예, 예. 사칭연산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문과 중에서 통계나 경영 경제 이런 것도 빼고 진짜 너무 못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못하면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의 그 문제풀이 오히려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대학 수학하고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 어떻게 보면 그 친구한테 되게 의미 없는 시절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방향성을 올곧게 하는 게 낫겠죠. 오, 이런 얘기 너무 좋다. 그렇잖아. 어떻게 모든 사람이 두 분 같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을 때는 훨씬 더 네. 그렇구나. 근데 그렇지만 요즘 또 너무 스포자라는 단어를 많이 써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일찍 수학을 포기하지 말아요. 정신 선생님이 너무 그것 때문에 화나 계시더라고요. 네. 아,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스포자가 나 대한민국에 나 이런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다는 거예요. 언제 오셨지? 정신 선생님?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 그렇죠. 최근에 촬영도 했고. 아이고. 네.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겠다. 네. 어이없어 하세요. 그래. 맞아. 그러게. 너무 수포자 를 빨리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그런 것 같아. 자, 방수진 씨가 네. 민우님 많은 말을 재밌게 해주니까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야, 네. 권미순 씨가 뉴욕커를 꿈꾸는 직장인입니다. 틈틈이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단어 위주로 암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문장 위주로 대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 두 분이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보통 드라마를 많이 보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한국 자막 띄워놓고 보긴 보는데 그 영어 스크립트를 다 뽑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거 보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형광펜으로 다 체크해놓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한번 따라 읽는 거. 쉐도잉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뭐 How are you doing? 하면 How are you doing? 하고 뭐 I comply 하면 comply가 무슨 뜻이지? 체크해놓고 그런 거 한번 따라해보고 그런 게 되게 도움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2년 정도. 다행이네. 그냥, 저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막 이러면 너무 멀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이보경 씨가 아이고 재수한 딸 삼수한 아들이 있어요.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건데 전 무엇을 도와줘야 할까요? 그래 이런 질문도 좋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부모님은? 이건 정말 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뭔가 말을 해도 이미 그 예민함과 네, 그런 어떤 그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잘못 나가면 엇나가는 거예요. 네, 더 대화가 단절돼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결국 입시 기간 1년이 또 지나가잖아요. 더 이상 또 삼수 사수하지 않게끔 올해 이제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방치는 아니잖아. 아 방치 밥은 줘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숙학원은 기숙학원에서 나오겠죠. 재정반이면. 근데 이제 독학 재수학원이 유명해서 예. 아마 재수 삼수 정도면 그 라인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요. 혼자 독학하고 인간 듣고. 근데 어떤 형태든지 예. 이렇게 좀 프레셔를 주면 안 된다. 아 그렇죠. 먼저 말을 거는 것보다는 오면 하는 게 낫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잖아. 그쵸. 이미 이 단계가 무서운 단계예요. 맞아요. 무서워요. 시한폭탄 같은. 근데 우리 네. 아까 민우 씨 어머님은 예. 옷을 지원해 주셨다. 저는 끝까지 지원해 줬고. 그 응원이니까 말씀 안 하고 옆에. 네. 너가 원하는 거 끝까지 해라. 그치, 이럴 때까지. 예, 묵묵히 기다려 주셨어요. 꽤 감사하죠. 되게. 이보경님 같은 이 질문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민우 씨가 해봤으니까. 그렇죠.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눈빛은 보내야지. 애정 어린 눈빛. 아, 그쵸, 쳐다는 봐야죠. 눈빛. 멀리서. 아, 눈을 감을 순 없으니까요. 그치, 그걸 갖고 뭐라 그러면 아, 그건 안 돼요. 나쁜 아들이야. 어, 그쵸, 나쁜 그쵸, 엄마, 그쵸. 나쁜 딸이고, 그치? 굳이 먼저, 왜냐면 진짜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어. 네, 어차피 공부가 거의 점철돼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윽하게 봐야겠죠. 강렬하게 보면 또 엄마 왜 그렇게 봐? 이러니까. 나 지금 눈치 주는 거야? 네, 성적표 전후로 해서 싹 보면은 아, 그때는 좀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살짝 피해주고. 네. 그리고 저쯤 되면 이미 예. 뭐 프레셔 준다고 더 잘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 아니니까? 오히려. 네. 그럼 두 분이 부모가 됐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저는 완전 무건수행할 것 같은데. 어, 그래. 밥 해달라면 밥 해주고 사달라면 사다주고 그냥 조용히 지낼 것 같아요. 조용히. 네. 저는 뭐 대학을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해라. 독립하고 이제. 스무 살 아니냐. 아, 네. 자, 김가인 씨가 아이들 책 읽는 습관도 부모를 닮는다는데 두 분 부모님도 책을 자주 읽으셨나요? 책 읽는 습관 만들어주고 싶은데 정말 힘들어요. 아, 그래요? 어때요? 부모님들이? 실제로 저희는 반반인데 아버지는 책이랑 약간 멋이고 어머니는 책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 아버지도 대학 시절 많이 읽으셨다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책장이 진짜 많았어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환경을 아예 아이를 노출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 책을 읽지 않더라도 책을 너무 많이 사다 놓으면 애들이 좀 보고 어, 이거 무슨 책이지 하고 궁금해서라도 좀 뽑아서 읽어보지 않을까. 그러면 네. 거실에 TV는 있었어요? 어, 있긴 있었는데 엄청 오래된 TV밖에 없었어요. 어, 채널 몇 개 안 나오는 거. 어, 네. 틀지 않고. 네. 어, 민우 씨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 국어 때문에 오수했거든요. 예.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책을 안 읽었어. 너무 안 읽었어. 그러니까 부모님도 안 읽으셨어. 네. 어, 그러니까 노력은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뭐냐면 조용히 그냥 그 책상 머리에서 책을 읽으시면 돼요. 그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잡을 수 있게.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라도. 강요해봤자 어차피 아, 어머님도 안 읽으셨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이거는. 그래서 어떤 엄마 아빠들은 책 사이에 휴대폰을 끼고 봐. 아, 뭐 아이들이 볼 때 책을 보는 것처럼. 와우, 예. 대박이다. 그런 거라도 보여주는 게 낫다 이거죠. 그쵸, 근데 티나면 끝나요. 부모님도 아. 공부를 해야 되지. 엄마 진짜 왜 그래. 뭘 그렇게까지 해. 나도 그럼 유튜브 볼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렇구나. 티나면 끝이야. 티나면 잘 숨겨야 돼. 어, 무서워 무서워. 진짜 무서워. 수험생들 무서워. 근데 너무 또 예. 네. 뭐요 얘기해 주세요. 너무 또 어려운 책 읽으려고 하지 말고 어, 쉬운 책 무조건 어. 흥미로운 책. 저는 해리포터로 이제 좀 긴 책들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맞아. 근데 또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같이 읽어주는 책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아요. 너무 아기 때 엄마가 기회죠. 계속 이제 동화책 읽어주고. 7279님이 어 이거 아까 네네 말씀해 주세요. 어, 수학학원을 하고 있는데 진짜 최고의 조언입니다. 오 형님의 답변에 대한 그거. 네. 네. 어 아이고 부모님들이 많이 네. 청취하셔야 어. 되는데. 맞아. 나는 아까 우리 민우 씨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몸으로 어, 암기시켜. 어, 아니 그리고 어. 또 너무 일찍 슈퍼자 되면 안 되고 그쵸, 그쵸. 재능이 없다고 얘기였구나. 해도 네네네. 예, 예, 예. 뭐 여러 가지. 네. 007호님이 고1 아들인데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한 만큼 안 나와요. 아 사실은 열심히 안 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걸까요? 공부에도 잔머리가 필요한 걸까요?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못 찾은 아.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두 분이 조언 좀 해주세요. 아, 요거는 일단 그 메타인지라는 게 좀 필요한데 내가 성적을 얼마만큼 받으려면 얼만큼 공부량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 자기가 그걸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 공부량을 소화하려면 내가 일정을 어떻게 짜야 될까? 이 두 번째 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드님이 공법을 아직 모른다면 내가 적어도 문제집 몇 권을 풀고 들어가 이 과목을 9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먼저 파악하라고 어, 해보시고 계획을 짜야 되겠다. 네. 두 번째로 내가 그거를 그럼 시험까지 다 보려면 몇 주 전에 시험을 적어도 준비해서 어느 날 어느 날은 국어를 하고 어느 날은 수학 몇 시간씩 해서 요거를 요 안에 다 끝내야겠다. 이 일정 짜는 게 두 번째. 아, 이렇게 두 번째. 성범 있는 세상 사람인데 무적이겠네. 아 그렇죠.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아, 자기네과 나가. 오, 아 이건 뭐 대단합니다. 야, 그리고 보통 우리가 왜 발등에 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일생 없겠네요. 아니요, 저 벼락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아, 넌 벼락 많이 맞았어? 친구는 가는 벼락도 피해 가겠어. 두 분들 하여튼 대단해서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힘이 안 다물어져요. 맞아, 성적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건 속상한 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분들 보면 살짝 뭐가 좀 달라. 그러니까 이상한 걸 모르고 하고 있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1이잖아요. 예. 중학교 때 공부하고 이제 확 달라지기 때문에 고1 때 그렇게 하기가 애초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고사 하나로 이렇게 뭐 판별하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찾아가는 단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 한 1학기 정도는. 예. 네. 하여튼 두 분에게 DM 보내고 이러면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나요? 아, 그럼요. 아, 언제든지. 네. 어,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요즘 살짝 안 돼요. 아,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바쁘구나. 네. 살짝 일단 안 돼요 이럴래다가. 아, 일단 카페로 가요. 카페로. 아, 네이버 카페가 있으니까. DM은 릴스 올리기 바빠요. 아이고 뭐야. 광고 듣고요. 김지연 씨.
이 코너 고정 갑시다. 어이 뭐야 이거. 어이구. 너무 유익하고 유쾌하네요. 어때요? 한번 할래요? 이게 사실 한 시간으로 부족해요. 예, 그래 부족해. 이런저런 뭐 공부에 대한 얘기들이 날새야 돼요. 예예. 예. 네. 얼마든지 한번 백문백답 느낌으로. 어 정말 조합이 좋은? 좋잖아요. 네. 좋아요? 네네. 한 명은 또 입으로 털어주고. 그래 두 사람 말했다 분명히. 저는 진짜 약속 드립니다. 약속? 저는 이거 글쎄 저 이거 최파타 오자마자 전 뛰어왔어요. 그냥 일정 안 보고 저는 아이고 바로. 이뻐라. 예예. 예. 예. 자 우리 바깥에 이제 도장 있으니까 계약서 예. 예, 예. 준비할 테니까 좀 예 찍고 가세요. 뭐 사인도 돼요. 어네. 네 최형숙 씨가. 자식들 공부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 중 한 명으로서 오늘 최파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공부가 다는 아니다 뭐 이러지만 요 잘할 때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아이고. 또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너무 스트레스고 그럼요. 예. 그럴 때 진짜 두 분의 얘기가 이렇게 잘 와닿죠. 오늘 게시판이 이 모성애로 폭발했대요. 아, 진짜. 그러니까 두 분 어머님, 두 분 부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또 힘들어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치? 아니 뭐 우리 뭐 민우도 네. 뭐 오수했지만 하여튼. 그렇죠. 결국은 웃고 계시니까. 결국은 네. 맞아요.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네. 그 과정을 또 해냈을 때 성취감이 아, 있는 거니까. 좋아요. 자 오늘 두 분은 대충 뭐 이렇게 해서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만날 거니까. 아하. 자 오늘 방송은 에라오에서 다시 듣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네. 예, 이것도 유튜브거든요. 오? 예, 아주 많이 많이 보세요. 그렇죠. 이제 예. 풀버전 남잖아요. 예. 네, 알고 있죠. 자 우리 하성범 씨가 고른 뭐야 공부할 때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야 이거 노래. 어떻게 이게 100만한테 아니야 이거 일부러 아주 그냥 골랐구나. 자 NC 드림의 스무디 들으면서 두 오히려. 분은 보내드릴 건데 곧 다시 볼 거예요. 그런가요? 왜 두 분이 그랬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좋아요. 자 오늘 나와주신 우리 미미미누님 그리고 허성범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구독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네. 사랑한다고 해요. 스무디 빨리. 사랑해요. 안녕. 축하받다 사랑. 입은 잘 먹고 밥 많이 된 you way. You know what you're missing. 취향대로 kissing. Freestyle guys talk up.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